저희 대표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뭘 해야 된다. 자동차 로드 시뮬레이터. 오. 오. 사람이 흔들어서 이거를 못해요. 이어폰으로 들리니까 이 스피커로 못,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고무가 그... 아이고 좀 이상한...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자동차에 나는 잡소리를 잡아내는 장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바나나 모터스입니다. 항상 차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득 차 있는 흥하는 정비소인데, 제가 그 바나나 모터스가 또 피카몰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피카몰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차가 상하 운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잡소리가 나는 걸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를 보고서 그거 얘기하다가 그걸 또 사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 GLK가 운전할 때 이제 하중이 쏠려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두두둑, 제자리에서 꺾어져도 두두둑 의심되는 곳이 있긴 한데, 정말로 이거를 실차 주행하면서 센서 달아보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 사온 거 써먹어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 신형 장비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잡소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예약을 박아놨죠. 여름 휴가 기간인데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장마 기간인데 비가 살짝 안 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날씨 화창합니다. 여러 대가 지금 서 있고, 제 벤츠 GLK350 제가 23년 1월인가에 구매했죠. 그래서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위에서 바퀴가 움직임을 이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스틸맨은 미국 장비인데 센서를 달고 집게가 돼 있어요. 그냥 점퍼 케이블 집게처럼. 그래서 각각의 무선 송신기로 소리를 청음할 수도 있고, 그 소리값이 레벨값이 시각적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데다가 적용을 더해서 오실로스코프 같은 장비를 넣으면은 인간이 못 듣는 것도 있고, 그런 음파의 파형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장비인데, 거의 뭐 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에 나온 장비죠. 뭐 그런 얘기는 너무, 오실로스코프 얘기는 산으로 빠지는 기분이니까 오늘은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번 GLK의 자동차의 잡소리를 잡아보자 컨텐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택 눌러주십시오. 이 장비 가격이 얼마죠? 사실은 저는 금액 잘 몰라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네. 저희 대표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바나나는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셔서 급박하게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금액... 진짜 살 줄 몰랐어요, 사실. 네, 저 몰랐습니다. 몰랐고, 네. 저희가 테스트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차가 하중이 실렸을 때 뚜두둑, 그다음에 뭐 돌릴 때도 가끔 뚜두둑, 나다가 안 나다가 이제는 이제 항상 나는 상태가 돼서 제가 안 고치고 애껴놨어요. 이 상태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뚜둑뚜둑 나는 그 소리를 이제 이 리프트에 보통 올라와 있을 때는 재현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장비로 이제 뭐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부속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속까지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뭐 이제 벤츠 차니까 쉽게 부품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차 촬영 때 환부를 고치는 것까지.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육안으로는 이런 부싱류들이 다 보이는 건 20%도 안 돼요. 안 돼서 이게 이제 정비사분들마다 다르지만 막 흔들어도 막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막 데드라이버로도 제껴보는데, 주행할 때 차는 위아래로 계속 펌프를 하잖아요. 위아래도. 근데 움직이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걸 구현할 수 없으니 장비에 올려놓으면 아주 신박하게 그게 다 표출이 돼요. 자, 육안으로 찢어져 있고 그러면은 바로 뭐 이거는 답이 나오지만, 맞습니다. 해당 부위만, 눈으로 봤던 그 부위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찢어졌으면 여기만 터지지 않았을 수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박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이지 않는다. 여기 숨어져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압류 말고도, 만약에 압류에 이제 장비를 걸었는데 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데 걸었을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제가 옛날에 젠쿱에 잡소리가 났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야 이게 썬루프 쪽의 잡소리인 것 같아서 내장재를 한번 다 뜯었어요. 멀쩡해요. 신차였고. 네네네.
그러다가 쇼바 마운트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뭐 한 개당 6만 원인데 바꿔봤는데 멀쩡하고 리어 서스펜션을 탈거해서 스프링도 다시 빼가지고 또 멀쩡하고 결국 뭐였나요? 볼트가 하나 풀렸었어요. 아니 다른 게 튜닝 파츠 그게 맞아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어요. 맞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탈탈탈탈.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일이 새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예. 보통은 한 8만 킬로가 넘어가면 이 서스펜션 압이 조금씩 빠져요. 그쵸. 근데 이제 차주님들은 인지를 못하는데 오진하는 되게 큰 부속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중고차로 사면은 신차 컨디션도 모르고 맞아요.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장비로 이제 확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리가 올라오는지 이런 게 다 확인이 가능해서 굉장히 아마 신박한 아이템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리스타 페탈러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설명서를 볼까요? Instruction for Use Automobile Road Simulator. 자동차 로드 시뮬레이터. 이거 이제 소개입니다. 자, firstly, confirm whether the device is plugged into a four-hole socket with a power supply of AC380V, 50HZ, and a good grounding. Each wire of the power supply main line should be at least 4 square meters. Then turn the plug key to the right to open the switch, and the red indicator light will light up. At this point, press the start button and adjust the speed control knob to make the number on the display board above 15. At this point, the device starts to run up and down. The maximum value is 30. General inspection of the chassis. Adjusting the value to 20 is enough to simulate a bumpy road surface. It is not recommended to adjust the value to 30 at once. 자, 그리고 장비를 두 개를 키워주고 예, 작동하는 거를 한번 켜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 오! 자, 상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어폰으로 들리니까 이 스피커로 못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고무가 그 아이고 좀 이상한. 실제로 그 야구 동영상 보면은 아 너무 빠르다 이거는. 근데 3번을 누르니까 4번에서 나던 소리가 좀 더 가깝게 들리고요. 아 이거는 이어폰을 껴야 된다. 네, 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귀에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죠. 인간이 20Hz에서 보통 2만 Hz 정도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 봅니다. 이게 아 이런 거는 펄스가 이게 저주파고 아 이런 거는 이제 주파수 높은 건데 이 지금 여기서 나는 고주파 하면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예요. 조수민 선생님도 못 내는 소리. 오케이 스톱하고 아마 슈바랑 스텝을 링크해 한번 조금씩 그러면은 용의자를 좀 좁혀 나가면 되네요 이제. 자 인이어를 끼니까 확연하게 잘 들리고요. 여기서도 좀 들리긴 들려요. 아 이게 또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될 것 안 돼서. 네. 이름 들릴까요? 네? 이름 로고 1번이 1번 그 다음 2번 큽니다. 4번 우선 3번이 여기서는 좀 탁탁탁 치는 소리가 나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어서 이거를 못해요. 아무리 천하장사여도. 세계 최고의 연료 첨가제 검아웃! 세계 최고의 연료 첨가제 디젤형 검아웃 디젤! 세계 최고의 엔진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 라인! 디젤형 워터 헤터도 있어! 이거 처음 봤지? 영상으로 처음 찍는다! 레드 라인의 디젤 연료 첨가제 레드 라인의 미션 오일들 수동 미션 오일들 와우! 10W60 고점도도 있습니다! 디카몰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소리가 나는 부위들이 지금 네, 두 군데 정도 이제 좀 다른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용의자들이 지금 네네네네. 나왔어요. 네네네. 어디였나요? 조수석 스테빌 링크랑 네, 스테빌 링크. 네, 그다음 이쪽은 이제 서스펜션. 네, 쇼바 쪽에 좀 쇼바 쪽이요? 네. 그 두 군데. 근데 만약에 요거는 네. 이쪽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포채널이잖아요. 네. 네 군데를 물리고 조금 더 명확히 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좁혀서 네네네. 네. 수사망을. 네, 링크 뭐 서스펜션 상단, 하단 뭐 이런 식으로 네.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운전석은 아까 이 로우암 쪽. 네. 네. 로우암 쪽에서 다른 내부위보단 좀 도드라지게 소리가 났으니까 예. 보통은 저희가 하체 작업을 하면 좌우 세트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팔이 하나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고 다니고 맞아요. 명확히 소리 나는 게 좌우가 아니고 좀 다른 부위의 한쪽, 다른 부위의 한쪽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좋고 네. 차주님이 차를 엄청 아낀다 하면 네. 풀 교환, 네. 네, 깔끔하게. 그쵸, 그쵸. 네, 그게 이제 가장 깔끔한 작업이긴 한데 요즘 같이 좀 경기가 어렵거나. 아, 제 주머니 사정 제가. 저희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드릴 수 있죠. 네, 뭐 EV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좌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안전상의 이상이 없다 하면 한쪽만 하실 건지 정비소에서 너무 많은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빡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여유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기분 좋은 튜닝이 아니라 보통 정비소를 병원으로 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차가 돈 달라 하네. 예상 못 했는데. 예상 못한 지출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 이거 뭐 필요한 만큼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 이 기회에 그냥 한번 싹 갈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의 판단과 선택이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좀 카더라 말고 이제 이런 진짜 장비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진단만 해서 이거 얼마 받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샵 입장에서 기계값도 있고 이 리프트 하나 점유되고 하니까 정비까지 같이 이제 뭐 하는 분이어야 뭔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군데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원래 엔진 켜면은 뭐가 돌고 순환이 되고 원래 나는 소리가 있는데 원래 안 나던 소리 이상 징후들은 이런 걸로 체크해 볼 수가 있다. 2번이 신호의 폭은 이게 크네요. 네네. 그다음 치는 소리는 3번. 3번. 네. 자꾸 이상한 생각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쯤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기계가 모든 정답을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정비사의 실력과 경험과 감인 것 같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장비. 방향을 살짝 아 이쪽인 것 같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다 해서 만능 치료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의 정비사의 어떤 손길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되게 재밌네요. 오늘 또 이게 또 눈 감고 헤엄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냄새 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소리가 이쪽에 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하체 소음은 사실 뻔하긴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 잡고 있는 스티어링 휠로도 느껴질 수 있고 엉덩이 센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느껴서 대충 어딜 것 같다라고 진맥을 머리로 차주가 뇌피셜로 일단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위들. 하체 부품이 아니라 뭐 엔진 쪽일 수도 있고 전자계통일 수도 있고 어떤 막 철판이 떨리는 소리인가 내장재가 비벼지는 소리인가 아니면 어떤 막 볼트나 너트가 덜렁거리는 소리인가 심지어 내장재 카펫 밑에 열어보면은 뭐 하나 굴러떨어져가지고 굴러다녀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위들 근처에다가 갖다 대보면서 특수 부위들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서 나는 막 고주파음이나 그런 거에도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실내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어딜 타고 들어와가지고 뭐 정말 소리가 나고 나가지고 잡음이나 잡소리 같은데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갈 때 조금 이런 장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지만 결국 진단은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양심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는 관여해야 된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장비 이름은 하중 시뮬레이터, 오토모빌 로드 시뮬레이터라고 불리는데요. 소리를 증폭해서 청음할 수 있는 장비는 전자식 청진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도입한 진단 장비를 테스트해보는 성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협조해주신 피카몰의 직영정비소 바나나 모터스 정말 감사드리고요. 벤츠 GLK의 잡소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하체 부속을 주문하여 교체까지 마무리하여 수리까지 완료되는 완결을 후속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군요. 데저트 이글 채널에 새로 합류한 올드카 디펜더 스토리 그리고 8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자동차와 바이크 컨텐츠까지 다채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PD님들이 여름 휴가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도끼요. 바랍니다. 채널 X됐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오랜만에 공개하는 세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 이 차는 제가 잘 알죠. 왜냐면은 제가 타던 차였으니까. 이 차에 대한 근황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외판 복원, 그 다음에 휠 튜닝, 그리고 터보 누유랑 여러 가지 좀 이제 시동 걸면은 배견도 나오고 아까 보니까 뭐 푸른 연기도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올해 좀 한 2년 정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싱글 터보로 한번 올리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거의 지금 확정한 상태고 슛이 들어갈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뭐 호스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터보 누유나 이런 거는 싱글 터보를 순정으로 가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오히려 튜닝품이 훨씬 싸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서 있으면서 어떤 확정이 되면은 갈 것 같습니다. 원칠은 빨강색이었는데 칠이 몇 번 올라갔던 차인데 아무래도 이제 깔끔한 색상으로 전체 도색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또 타고 다녔던 차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